수납통에 뜨개 옷을 입혀서 카네이션을 꽂을 수 있도록 화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거는 시중에서 일반 마트에서 구입한 스테인리스 통인데요. 이 용도가 원래는 화분이 아니라 저희가 감자탕이나 갈비 같은 걸 먹고 나면 뼈가 나오잖아요. 이 뼈를 수납할 수 있는 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화분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수납통의 사이즈는 대략 지름이 11cm 정도 나오고요. 위쪽은 13c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높이도 대략 11cm 정도 나와요. 이 통을 기준으로 뜨개옷을 입힐 거니까요.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통에다가 코스를 늘리거나 줄여가면서 뜨개옷을 입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반콘사 18합실과 5호 코바늘로 매직링을 잡아주시는 걸로 시작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손가락에 실을 두번 감은 다음 빼내주세요. 새끼손가락에 실을 감고 검지에 감은 다음 바늘을 매직링 안에 통과시켜 실을 잡아 빼내고 다시 실을 감아서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 안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실이 풀리지 않도록 매듭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 매듭코는 전체 코스 작업 시 제외해 주시면 되세요. 우선 매직링이 짧은 뒤 6코를 떠주셔야 돼요. 바늘을 원 안으로 통과시킨 다음 실을 잡아 빼내주세요. 그리고 다시 실을 감아서 바늘에 걸려있는 두 줄의 실을 한꺼번에 빼내주시면 짧은뜨기 하나가 완성됩니다. 이 짧은뜨기를 5코를 떠서 총 6코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 구멍을 오므려 주셔야 돼요. 실끝을 잡고서 살살 잡아당겨 주세요. 그러면 움직이는 실한 가닥이 있습니다. 이 실을 잡고 쭉 빼내주세요. 그리고 남은 실꼬리를 다시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하면 1단이 완성이 됩니다. 2단에서는 각 코에 짧은뜨기를 두 코씩 늘려 떠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고, 같은 코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를 늘려 떠주세요. 각 단마다 기둥코, 빼뜨기 없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첫 코에는 항상 단수링을 꽂아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코로 이동을 해서 짧은뜨기 하나, 다시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각 코에 짧은뜨기를 두 코씩 늘려 떠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네 코에도 동일하게 떠주세요. 그러면 2단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3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수링이 꽂혀 있는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단수링을 채워주세요. 두 번째 코에는 두코 눌러뜨기를 합니다. 짧은뜨기 하나 뜨시고 같은 코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한 코를 더 늘려 떠주세요. 이 패턴을 동일하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홀수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짝수 코에는 두코 눌러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두코 늘리기 하나. 이 패턴을 마지막 코까지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두 코가 남게 되면 짧은뜨기 하나, 두코 늘리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실꼬리가 계속 남아있으면 뜨개질을 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돗바늘을 이용해서 코 사이사이로 이동시킨 다음 가위로 잘라내 정리해주세요. 4단은 짧은뜨기 한 코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에서는 두코 늘려뜨기를 해주세요. 한코 뜨시고 같은 코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두 코로 늘려 떠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를 하나만 뜹니다. 이 패턴을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짧은뜨기 하나, 두코 늘리기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이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해서 마지막 코까지 동일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이제 5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3코를 나란히 떠주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네 번째 코에는 두코 늘려뜨기를 합니다. 하나, 같은 코에 하나 더. 이 패턴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세요. 짧은뜨기 3개. 그리고 마지막엔 두코 늘리기. 네 번을 더 반복을 해서 5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6단은 짧은뜨기 2코로 시작을 합니다.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둘. 그리고 세 번째 코에는 2코 늘려뜨기를 해주세요. 하나 뜨시고, 다시 하나 더. 그리고 나머지 2코는 짧은뜨기로 떠주세요. 하나, 둘. 짧은뜨기 둘, 2코 늘려뜨기, 짧은뜨기 둘. 이 패턴을 총 6번이 되도록 반복을 해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둘, 그리고 2코 늘려뜨기, 그리고 짧은뜨기 둘. 마지막 끝코까지 동일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이제 7단을 떠보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5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섯 번째 코에는 2코를 늘려 떠주세요. 이 패턴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다섯, 2코 늘려뜨기 한 번. 그리고 마지막에 2코 늘려뜨기. 나머지 네 번을 같은 패턴을 떠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8단 뜨는 법입니다. 짧은뜨기 3코를 떠주세요. 네 번째 코에는 2코를 늘려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짧은뜨기 3코를 차례대로 떠주세요. 8단의 패턴은 짧은뜨기 3, 2코 늘려뜨기 1번, 짧은뜨기 3. 이 패턴을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총 6번이 되도록 동일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이제 9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7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여덟 번째 코에는 2코를 늘려 떠주세요. 짧은뜨기 일곱, 2코 늘리기 1번. 이 패턴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10단은 짧은뜨기 4코를 먼저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번째 코에는 2코를 늘려뜹니다. 같은 코에 2코를 나란히 떠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4코를 짧은뜨기를 떠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 패턴을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짧은뜨기 4, 2코 늘리기 하나, 짧은뜨기 4. 나머지 코도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11단은 짧은뜨기 9코를 먼저 떠주시면 되세요. 9코를 뜬 다음에는 10번째 코에 2코를 늘려 떠줍니다. 짧은뜨기 9, 2코 늘리기 1번. 이 패턴을 나머지 5번을 더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통을 기준으로 했을 땐 11단까지 떴을 때 밑면 둘레에 이렇게 예쁘게 맞더라고요. 갖고 계신 통 넓이를 기준으로 6코 단위가 되도록 코수를 늘려 주시는데요. 이때 밑면 둘레보다 살짝 작은 감이 있을 때 멈춰 주셔야 돼요. 밑면보다 크게 떠버리면 옆면에 올라가면서 헐거워서 예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없으니까요. 밑면 둘레보다 살짝 작을 때까지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옆면으로 뜨기 전에 마무리 작업 해볼게요. 동그란 원형 형태의 모양이 예쁘도록 각단 시작할 때 기둥코나 빼뜨기 없이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옆면에서는 가지런한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첫 시작점에 기둥코를 세워주시고 빼뜨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12단을 시작하기 전에 첫 시작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잡아 빼낸 다음에 뒤에 걸려있는 코로 빼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12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코 하나를 떠서 기둥코를 만들어주세요. 앞으로 떠야 할 짧은뜨기 한 코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요. 전체 코스에 포함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짧은뜨기를 할 때는 위쪽 사슬 모양의 코 아래쪽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빼내잖아요. 12단에서는 밑면과 옆면의 경계선을 확실하게 구분지면서 좀더 단단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떠주셔야 돼요. 코를 이루고 있는 아래쪽,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바늘을 빼내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코로 다시 통과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바늘을 실을 걸어서 빼낸 다음에 짧은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코 아래에서 그냥 이렇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코 뒤쪽에서 코를 이루고 있는 기둥 부분을 감싸듯이 통과해서 뒤로 잡아 빼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코 뒤에서 앞으로 빼낸 다음에 짧은뜨기. 이 식으로 코 뒤쪽에서 바늘을 통과한 다음에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각 코에 하나씩 동일하게 떠주시면 되세요. 마지막 코까지 동일하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까지 떼신 다음에는 처음에 떴던 기둥코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13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코 하나를 떠서 기둥코 한 코를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 코에서부터 짧은뜨기를 한 코씩 떠주시면 되세요. 시작했던 사슬코 부분에는 단수링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네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서 마지막 끝코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까지 뜨신 다음에는 처음 시작했던 코, 사슬코에 빼뜨기에서 13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14단, 15단은 13단의 패턴을 그대로 떠주시면 되세요. 기둥코 하나 올리시고 나머지 짧은뜨기 그리고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15단까지 동일하게 떠주세요. 15단까지 뜨셨으면 이제 16단을 떠주셔야 되는데요. 16단은 일항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선 사슬코 하나를 떠서 기둥코를 올려주신 다음에 저희가 코를 보면 앞쪽, 뒤쪽으로 두 겹의 실로 되어 있잖아요. 앞쪽에 있는 실은 내버려 두시고요. 뒤쪽에 있는 실에만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앞쪽 실을 내버려 두고 뒤쪽 실에만 바늘을 걸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걸 일항뜨기라고 하는데요. 일항뜨기를 마지막 코까지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까지 일항뜨기를 뜨신 다음에는 처음에 떴던 기둥코 부분에 빼뜨기로 16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17단부터 19단까지는 13단, 15단까지 패턴을 그대로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사슬코 하나 떠서 기둥코 올려주신 다음 두 번째 코에서부터 짧은뜨기 한 코씩 옆코로 이동해 가면서 동일하게 짧은뜨기 한 코씩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코까지 뜬다면은 처음 떴던 기둥코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고 이 패턴을 19단까지 그대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로 3단, 19단까지 뜬다면은 20단을 떠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16단에서 일항뜨기를 했잖아요. 그 패턴을 동일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사슬코 하나 떠서 기둥코를 올려준 다음 뒤에 있는 코에만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 코에도 일항뜨기,
세 번째 코에도 이랑뜨기. 각 코에 이랑뜨기를 해서 떠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끝코까지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뜬 다음에 처음 떴던 기둥코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위아래 크기가 똑같은 일자 형태의 수납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앞서 떴던 패턴 있죠? 세단 짧은뜨기, 그리고 네 번째 단에서는 이랑뜨기 했던 패턴을 그대로 반복을 해서 원하는 높이까지 떠주시면 되는데요. 저처럼 위는 넓고 아래는 좁아지는 형태의 수납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위로 떠가면서 코수를 살짝씩 늘려주셔야 돼요. 뜬 커버를 중간중간 이렇게 씌워보면서 커버가 너무 조이지는 않는지, 너무 헐거워지는 않는지 봐가면서 코수를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요. 코수 늘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21단에서 코수를 늘려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갖고 계신 통을 기준으로 코수를 늘릴 단을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코수를 늘리는 방법은 전단까지 떴을 때총 코수를 세어주세요. 예를 들어 저희는 20단까지 떴을 때 기준으로 하면 기둥코를 포함해서 총 66코가 됩니다. 이 66코를 나누기 6을 해주시는 거예요. 밑면을 6번씩 반복을 해서 6의 배수가 되도록 코수를 늘렸거든요. 옆면도 마찬가지로 6의 배수가 되도록 코수를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나누기 6을 해줍니다. 그러면 66코 나누기 6 하면 11코가 되거든요. 11코씩 반복을 하는데 첫 번째에서 열 번째 코까지는 그대로 한 코씩 짧은뜨기를 떠주고요. 11번째 되는 코에 두 코씩 늘려 떠주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뜬 전체 코수에 나누기 6을 한 다음에 마지막 코에만 두 코씩 늘려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66코를 기준으로 코 늘리는 방법은 사슬코 하나를 떠서 기둥코를 올려주시고요. 이 사슬코가 짧은뜨기 한 코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짧은뜨기를 9코만 처음에는 시작을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면 기둥코를 포함해서 10코가 되거든요. 11번째 코에는 두 코를 늘려 떠주시는 거예요. 한코 떠주시고, 다시 한코 뜨고. 이 패턴을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다음에는 기둥코가 없이 그대로 짧은뜨기를 뜨기 때문에 짧은뜨기 10코를 떠줍니다. 그리고 11번째 코에는 2코 늘리기. 이런 식으로 6의 배수가 되는 마지막 코에는 이렇게 2코 늘려뜨기를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2코 늘려뜨기를 하신 다음에는 처음에 떴던 기둥코에 빼뜨기로 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코를 늘린 다음에는 그대로 다음 두 단은 똑같이 짧은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사슬코 하나 올려주시고 두 번째 코에서부터 짧은뜨기. 각 코에 하나씩 코 늘림 필요 없이 그대로 짧은뜨기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원래 코를 늘린 단에도 짧은뜨기를 떴기 때문에 코 늘린 단을 포함해서 하나, 둘, 세 단은 그대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4단, 네 번째 단에 이르러서는 이랑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세 단, 이랑뜨기 한 단, 네 단으로 구성된 패턴을 반복을 해서 저는 24단까지 지금 떴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통을 기준으로 해서요. 제가 아까 코수 늘리는 방법 설명해 드렸잖아요. 6의 배수가 되도록 나누고 반복되는 6의 배수 마지막 패턴에는 두 코씩 늘려뜨는 거. 그렇게 해서 통의 넓이에 맞춰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짧은뜨기 3단, 이랑뜨기 1단 이 패턴을 원하는 높이까지 반복을 해주셔서 커버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커버를 뜨신 다음에는 위에 걸수 있게 줄을 떠주셔야 되는데요. 줄은 4개를 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 전체 코스에서 나누기 4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72코까지 떴기 때문에 72 나누기 4, 18코 단위로 줄을 뜰 거예요. 처음 시작 코에서부터 18번째 되는 코까지 세워주는 거예요. 2, 4, 6, 8, 10, 12, 14, 16, 18. 그리고 19번째에 두 번째 줄이 달립니다. 단소리에 꽂혀있는 코에서 다시 18코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열여섯, 열여덟. 다시 19번째 코에 세 번째 줄이 달립니다. 전체 코스에서 나누기 4를 한 다음에 반복되는 패턴 첫 번째 코에 이렇게 단소리 4개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줄부터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사슬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걸고자 하는 높이를 고려해서 사슬뛰기를 해주시는데요. 저는 80코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사슬코를 작업해주세요. 사슬코를 뜨신 다음에는 위쪽에 사슬코 하나를 더 떠주시고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하나, 두 번째 코가 첫 번째 코이기 때문에 이곳에 바늘을 넣어서 뒤에 걸린 코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옆코로 이동을 해서 다시 빼뜨기. 다음 코도 빼뜨기. 각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해서 첫 번째 코까지 그대로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마지막 코까지 뜨신 다음에는 처음 떴던 코로 바늘을 한번더 이동을 해서 빼뜨기로 단단하게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돗바늘 작업을 위해서 실을 적당량 남겨놓고 잘라내주세요. 실 끝에 돗바늘을 깬 다음에 처음 시작했던 점으로 다시 통과를 해서 바늘이 안쪽을 향하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첫 번째 코는 한번 통과를 하고요. 매듭을 짓지 않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되돌아서 단단하게 조여주세요. 그리고 코 사이사이로 바늘을 이동시킵니다. 남은 실 끝은 가위로 잘라내 정리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실이 끝나면 두 번째 실 위치로 실을 다시 끼워서 첫 번째 실한 것처럼 똑같은 사슬코를 뜬 다음에 빼뜨기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실도 동일하게 작업해주세요. 네 개의 줄을 뜬 후에 구슬에 통과시켜서 끝을 묶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깔끔한 스타일이 좋으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라벨을 달아 장식해 주시면 좋고요. 좀더 사랑스러운 바구니 커버를 만드실 분들은 토션을 이용해서 위쪽에 박음질로 달아주시면 되세요. 편하신 방법대로 끝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